안녕하십니까, 박빌딩입니다. 오늘도 현장을 직접 돌고 로컬에서 발품 팔아서 정말 좋은 A급 공공 재개발 물건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브리핑하기 앞전에 여러 가지 실시간 댓글 반응을 보면요, 그 입지에 새 아파트가 올라서면 가격은 엄청날 듯 합니다. 여기는 되면 대박인데. 그렇습니다. 뜨거운 감자죠. 청량리 역세권에 위치한 용두 3구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공공재개발 1차 공모에 58곳이 신청을 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자, 동의율이 높아도요, 노후 정비 주거지수가 안 되면 사전 타당성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가 된 곳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계속 몰리다 보니 금액대가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코가 반드시 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박빌딩이 정말 좋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자, 최근에 공공재개발 공모 지역들 금액 오르는 걸 보면요, 동의율이 높은 지역이 금액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원희룡 1가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는 동의율은 조금 저조한데 필수 주거 정비 지수 노후도가 충분해서 다음 공모나 뭐 다다음 공모에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요, 재공모 신청을 통해, 그러니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 동의율만 조금 보충한다면요, 청사진이 뚜렷해서 안 되면 이상할 정도로 가능한 유망한 후보 지역인 용두 3구역을 추천해 드릴 거고요. 입지가 훌륭하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 주변일 때 아파트 호가가 15억을 다 넘어가기 때문에 소자본 운영 수익으로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엘리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청량역세권은요, 1호선, 분당선, 경의선, 경춘선, 면목선, 강북 횡단선, ITX 청춘열차, KTX,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추가로 GTX BC라인까지 유치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유일한 GTX W 역세권 라인입니다. 전체 토탈 10개의 역세권이 교차하는 A급 지역이 되겠죠. 이 청량리 역세권을 주변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이 예전 이명박 서울시장 때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이 중도금 대출이 100원도 안 나와서 미분양이 나올 줄 알았던 이 스카이 L65가 그 줍줍이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최고층 65층 4개동이 이제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가서 골조공사가 한 8층 정도 올라갔고요. 바로 길 건너에 한양수장이 있죠. 마찬가지로 50층 이상의 4개동, 바로 상단에는 효성건설에서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까지 이 50층 이상 건축물이 10동이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용두 3구역은 한양수장이 담벼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청량리도 7, 8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호재권역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역들이 1차 세션이라면 2차 세션이 남아있는데 바로 좌상단에 위치한 용두동 정비구역입니다. 자, 용두 정비구역은 준주거와 상업지를 포함해서 그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에서 6지구까지 6개의 세션이 분리돼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나 조합설 인가 여러가지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최근에 용두 2지구와 3지구가 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거 밀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또 이제 두 개동 정도 들어올 예정이겠는데요. 앞으로 1차, 2차 이 주변일 때 개발을 통해서 용두 3구역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급등할지는 걷잡을 수가 없겠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요, 용두 3구역에 이 단독이나 다가구 빌라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나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0억 있어야 살 수가 있죠. 이거 LTV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현금을 보유해도 살 수가 없는 게 용두 3구역이라는 점 제가 거듭 강조해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추천하는 부동산은요,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신축인데요. 1억 5천 정도면 매입할 수 있는 투룸입니다. 이번 용두 3구역이 동의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공모에서 안 되겠죠. 내년을 바라보고서 투자할 수 있는 장기 투자 패턴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동의율만 보충하면 노후도는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안 되면 이상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전농 12구역도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겠고요. 바로 상단에 전농동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인 근데 프리미엄이 벌써 5억대입니다. 그래서 청량리일 때는 소액자본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두 3구역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서울시가 공모 접수를 할 때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요,
이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타당성 검토가 넘어갑니다. 자, 동의율만 되고 노후도만 안 되면 꽝이라는 얘기죠. 용두 3구역은요, 노후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동의율만 보충하면 내년에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동대문구가 불명예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데, 이 노후 건축물들이 다 제기동역과 이 청량리 역세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두 3구역의 노후도를 보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적산가옥뿐만 아니라 무허가 주택, 이런 이 노후 건물들이 밀집해 있고 차한대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임장 가보신 분들은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서울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의율만 보충하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가산점을 줄 수가 있겠어요. 공공재개발 이 후보지 선정을 할 때는요, 정책적 요건까지 고루 보거든요. 이 용두동은 인접된 구역 등과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여, 한마디로 이 청량리 스카이 L65 한양수장이 옆에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죠. 지역 여건 개선 효과가 큰 지역. 그러니까 이 청량리 역세권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주변이 낙후돼 있으면 당연히 이 도시개발 자체가 언밸런스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D등급과 E등급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이 우범 지역이면서 안전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끝으로는 역세권 등 지리적 여건은 좋으나, 바로 상단부에 청량리에 지하철 10개 있고 하단부에 용두역 2호선 있죠. 역세권이면서 여건은 좋은데 동의율 추진 주체가 없어서 그동안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딜레이됐던 지역. 그렇습니다. 용두 2구역과 3구역은요, 2013년도 이후에 해지가 됐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 집값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동의율 추진 주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율을 추가 보충해서 내년에 접수를 해서 당첨이 된다면 정말 높은 기대 수익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10억 클럽을 중심으로 마용성으로 표현했는데요, 이제는 마용성청입니다. 자, 그 이유가 왜냐면요, 이 모든 집값은 동대문구의 모든 집값은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전농 답신리 뉴타운, 레미안 크래시티나 미드카운티, 뭐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 34평 기준 15억까지 호가가 올라와 있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제기 4·6구역, 청량리 6·7·8구역 프리미엄 굉장히 높죠. 자, 이문 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인기가 없었던 재개발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청량리 개발 청사진에 맞춰 이 지하철 한강광장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문 1구역이 올해 하반기에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청량리를 둘러싼 뉴타운과 이 재개발 구역들이 금액이 호가로 10억이 다 넘어갔던 이유는 이 청량리의 효과가 큰데요, 용두 3구역은요, 바로 청량리 역세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깡패라는 말을 한 번, 두 번, 세번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우수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용두 3구역이 과거에 해지됐던 아픔을 딛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로컬, 현지 로컬 주민들분들께서는 뭐 또다시 신축이 들어와서 뭐 노후도가 안 좋고 뭐 사업성이 안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좀안 좋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좀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크게 수익을 하고 싶은 게 투자자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용두 3구역은 입지도 굉장히 훌륭하고 저자본으로, 소자본으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이 다시 한번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 를 통해서 크게 수익을 할수 있는 지역이니까 투자 문의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 유망 지역 중에 유망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빌딩이 이렇게 직접 발품 팔아서 좋은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다 하시면 강의 세미나가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원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이 도시 도정법의 이해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실현 가능하고 어느 지역이 향후에 어떤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지 철저하게 강의를 통해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지루하셨을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매물 발품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박빌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